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런 날에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는 아스팔트 위에 국민들이 나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23년도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권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등에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홍범도다. 내가 홍범도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한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 민주는 국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서 주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주인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절대로 임기를 다 마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같아야 합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할 때 더 힘들고 아파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대통령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의,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거셉니다. 압니다. 무서워서 탄핵 얘기를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민주당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압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탄핵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대통령은 탄핵감이 맞다! 라고 계속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